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물건은 남구 대명동 대명역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5층 준신축 다가구 건물을 소개하고자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약 5년 전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한 물건인데 현재 건물주 사정으로 인하여 5년 전 가격 그대로 매도 의뢰를 하셔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현재 주변의 대지평수가 비슷한 물건 신축 건물들이 매매금액 27억에 나와 있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오늘 건물은 초급매물이라 눈여겨보실 만한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 놓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매입해 두시면 훗날 재산증식의 발판이 될 만한 물건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북 8m를 접하고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5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주변 다른 물건들이 4층임을 고려했을 때 경쟁력으로도 우위에 있다는 점과 편리한 엘리베이터 설치, 초역세권, 대형마트 등으로 입지도 아주 좋은 곳에 있다는 장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신축할 당시 건축주 또한 대구시에서 가장 꼼꼼하게 건축하셨던 분이라 지금까지 하자는 전혀 없고요. 오늘 건물은 저희 사무실 전속 물건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약 300여 곳이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가구 건물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임대 사업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물건이 위치한 곳도 주택 재개발 사업 부지 안에 속해 있는 물건이라 향후 재개발 여지도 충분한 물건입니다. 잠시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대명역에서 바로 한벌럭 뒤에 위치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 8m를 접하고 있어서 건물이 일조권에 영향없이 5층까지 반듯하게 건축이 되어졌고요. 주변으로 관공서가 밀집해 있고 바로 옆 성당몬역에는 서부정류장이 위치해 있어서 거창, 고령, 합천, 현풍에서 오는 임대수요층까지 다 수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건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요. 건물 외관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건축이 되어 있고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세입자 외에 주차 불가하고요. 주차는 총 9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차 차단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는 총 9대라고 말씀드렸고 우측에 보시는 대로 이제 3대, 좌측으로 6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가 이제 겹주차가 아니고 주차가 자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SMC로 마감을 잘 해놓으셨고요. 주차는 이제 법적으로 9대지만은 전체적으로 11대, 12대까지도 이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주차장 뒤쪽으로도 이제 CCTV 2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뒤쪽 마무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들어오시면은 이제 좌측편으로 굉장히 큰 이제 청소 도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비상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좌측으로 엘리베이터가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는 이제 원룸 2가구, 2룸 하나, 3룸 가구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 역시 이렇게 2층과 동일합니다. 2룸 1가구에 원룸 2개, 3룸 하나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층도 마찬가지로 2층, 3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2가구, 2룸 하나, 3룸 하나 2층, 3층과 동일하기 때문에 4층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5층입니다. 5층, 4층이 아니고. 자, 5층 좌측편에 보시면은 주인세대,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제 투룸 한 가구. 5층에는 주인세대와 투룸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까지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이제 직접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옥상 마지막으로 옥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바닥도 우레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 이제 세입자들도 위에 올라와서 빨래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빨래 거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정면에 보시면은 이제 대구 앞산입니다. 대구 앞산이 이제 정남향 쪽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정남향이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우체국 건물인데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일조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조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인세대에서 앞산이 보니 이제 내려다보이는 그런 위치에 속해져 있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이제 완공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이 이제 대명역사입니다. 대명역까지 1분 내지 2분 거리로 이제 보시면 되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대구 이제 카톨릭 대학교 병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카톨릭 학생들이나 종사자분들도 현재 이 건물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데요. 밸브가 다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밸브가 열려져 있다는 것은 이제 공실이 없다는 얘기죠. 이쪽에도 이제 밸브가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밸브가 이렇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위치에 예를 들어 공실이 생긴다 하면은 뭐 대구의 어느 원룸은 공실이 뭐 당연히 생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이제 공실이 전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가 이제 세입자가 임차에 있기 때문에 거주는 이제 바로 당장은 안 됩니다. 이제 현재 맞은편에 지금 크레인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 이제 아파트가 내년 9월달쯤에 이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분 저기에 분양을 받아 놓으셨고, 내년 9월달에 이제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9월에는 이제 입주가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굉장히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싼데 왜 안 팔리냐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대구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고, 2주택자는 이제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은 이제 취득세가 12%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이 이제 들어오신다 하고, 예를 들어 주인세대가 비어져 있다면은 이 건물은 벌써 계약이 돼도 계약이 됐을 겁니다. 현재 임차인 때문에 계약이 이제 지금 조금 미뤄져 있는 상황이고요. 임차인이 이제 나가는 시점, 예를 들어 내년 한 6월 달쯤이면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는 뭐 금방 계약이 될 걸로 보이지고요. 그 이전에도 1주택자분들은 주거가 이제 거주를 안 하셔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건물을 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그런 강력한 이제 장점이 있는, 가격으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건물이고요. 자, 오늘 건물 매매 내역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룸 6가구, 투룸 4가구, 쓰리룸 3가구, 주인세대 1가구,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지 면적 281제곱미터, 건물 면적 598제곱미터, 건축년도 사용승인이죠. 2016년 12월 15일, 주차대수는 9대고요. 매매가 18억 5천, 융자 6억 8천,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현재 세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증금은 6억 3,700만원, 인수가 5억 3,300만원, 월수입 457만원에 은행이자 19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하고 순수입이 25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재개발 사업 부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이 가능할 걸로도 보여지고요. 지가 상승에도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관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명역 초역세권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5층 준신축 다가구 건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